이번 3피볼 에피소드는 핸들링 디스커넥트입니다. 디스커넥트 관련된 이슈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애노테이션을 넣고 있잖아요. 넣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하고 플레이어의 시각하고 애노테이션이 표시되는 것하고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0초 대에서는 레드 라피즈가 1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지금 현재 올렸고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이렇게 26초 대에는 이런 또 애노테이션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금 0초 대와 26초 대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 타이머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시각하고 현재 애노테이션이 표시되는 것으로 동기화되어서 한꺼번에 다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 시각을 봐서 그 시각에 맞춰서 그때 삽입된 애노테이션만 딱딱딱딱 표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지금 현재 0초 대이고 26초에 하나 올라왔으니까 뭐예요? 플레이어의 시각이 26초가 지났으면 26초 대에 올라왔던 것이 또 나타나고 또 마찬가지 지금 현재 시각이 몇 초인가요? 지금 44초, 45초 시점이죠? 이때 다시 한번 어떤 3이라고 하는 걸 하나 업로드를 시킬까요? 그러면은 다시 또 3 들어갔죠. 얘는 53초 대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6초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26초 얘가 입력된 시점으로 플레이어가 되돌아갑니다. 0이면은 처음으로 돌아갔죠. 53초를 누르면은 53초 입력된 시점으로 이렇게 플레이어가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혹시 다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굵은 줄거리 흐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코드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시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전에 다룬 적이 있으면은 이 코드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지금 문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딱 뽑아서 에피소드를 하나 따로 떼놓을게요. 자,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서버가 끊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서버가 현재 끊겼습니다. 서버가 끊기게 되면은 지금 클라이언트는 계속해서 열려있는 상황이죠. 열려있는 상황에서 서버가 끊긴 거예요. 일단 유튜브는 좀 중단시켜 놓을까요? 그래서 콘솔을 보시면은 지금 끊임없이 클라이언트는 다시 접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서버를 돌려보죠. 그러면은 서버가 다시 구동이 되겠죠. 구동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결과를 현상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아무 이상이 없고 서버가 끊겼다가 다시 구동되는 상황. 지금 서버가 다시 구동되고 있죠. 자, 구동되었습니다. 커넥터까지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0초 대 한 번, 26초의 애노테이션 하나, 53초 있고 반복해서 0, 26초, 53초 또 다시 나타나고 있죠. 그죠?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는 정상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버가 어떤 이유에서든 중단되었다가 다시 리스타트하게 되면은 애노테이션 이전에 있던 애노테이션들이 다 다시 나타나게끔 구성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플레이어 시각이 이 뒤에만큼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시 릴로드했으니까 릴로드되니까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같은 메시지가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코드를 수정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가 리스타트하더라도 이전의 애노테이션이 반복되지 않도록 코드를 구성을 새로 구성 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비디오 JS 파일, 비디오 JS 파일을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이 내용인데 밑에도 비디오 JS 파일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디오 JS 파일 바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전체를 뭐가 지금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전에 있던 비디오 JS를 덮어쓰고 그죠? 바뀐 부분이 뭔지를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JS뿐만 아니라
다른 파일들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비디오.js 파일에 바뀐 부분을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last scene id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서 last scene id가 여기 또 쓰이고 있죠? 비디오 채널 on. 그리고 또 쓰이는 데가 여기 밑에 비디오 채널에 조인했을 때 last scene id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last scene id가 쓰이고 있는 것이 여기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 그런 다음에 실제 쓰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죠? already에서 비디오 채널, 소켓 채널 시점에 한번 last scene id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비디오 채널 on에서 한번 쓰이고 있고, 다음에 join에서 한번 쓰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라서 이걸 또 설명을 드리면은 JS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시나리오입니다.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제일 먼저 app.js가 구동이 되고 app.js에서 비디오 이닛으로 출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소켓과 다큐멘트 캐드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에서 비디오 엘리먼트를 전달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비디오의 이닛이 호출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피닉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디오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는 웹페이지를 로딩할 때 그런 경우예요. 비디오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는 페이지는 바로 이 페이지죠. 요 1. 비디오에서 watch에서 1 되거나 혹은 watch에서 뭐 2가 되거나 두 번째 비디오거나 이 경우에 비디오에 엘리먼트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1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이닛에서 보시면은 플레이 아이디, 비디오 아이디 이렇게 엘리먼트, 데이터 플레이 아이디, 데이터 아이디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었죠?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소켓 커넥터하고 플레이어 이닛으로 호출합니다. 플레이어 이닛 호출하죠. 이닛입니다. 이 플레이어 이닛을 통해서 플레이어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플레이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플레이어 시각을 불러들이고, 그죠? 그리고 시크2라고 하는 이 펑션을 통해서 또 애노테이션과 비디오의 플레이어 시각을 서로 동기화하기 위해서 이두 펑션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가 이닛되고 난 뒤에 this의 onLady를 호출합니다. this onLady는 얘잖아요. 밑에 얘. 얘를 호출해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엘리먼트 이름을 variable에 할당을 했죠. 그런 다음에 last scene id 해서 0. 처음에 이제 0로 이니셜 밸류입니다. 밸류를 제로로 할당을 했죠. 하고 그런 다음에 비디오 채널에서 이렇게 last scene id 얘를 던져줍니다. 얘를 누구에게 던져주느냐니까 피닉스에게 주는 거예요. send to 피닉스 서버로 전달을 하죠. 그죠? 이게 소켓 채널이 하는 역할입니다. 피닉스 서버는 이 last scene id를 전달받아서 이걸 쓸 거예요. 어디다 쓰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버튼, 이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추가를 했죠. 어떤 이벤트냐니까 클릭했을 때 비디오 채널에 푸시해서 new annotation을 전달합니다. 마찬가지 얘도 send to phoenix죠. 그죠? 그래서 비디오 채널에서 푸시해서 new annotation 하면 이 아톰을 던지게 되면은 비디오 채널에서 어떻게 되나요? handle in new annotation에서 이 부분이 동작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리시브에서 뭔가를 받습니다. 에러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에러가 아닌 경우에는 뭔가 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얘가 뭘 던져주느냐니까 브로드캐스트에서 똑같이 new annotation을 던져줍니다. 그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다시 new annotation을 받죠. 받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죠? new annotation을 받을 때뭘 하느냐니까 response id 그러니까 last scene id에 리스판스 아이디를 넣습니다. 이 리스판스는 뭐냐니까 비디오 채널에서 보내준 얘예요. 얘입니다. 얘. 그죠? 얘의 아이디니까 이 부분이죠. annotation id. 얘를 last scene id에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last scene id 얘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항상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annotation의 아이디가 저장이 되는 거죠. 항상. 그죠? 그 상태로 클라이언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지금 클라이언트잖아요. 목별에 이상한 창이 떠 있네요.
Number Phoenix Framework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 우리 웹 클라이언트는 항상 최신의 애노테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아마 뭐 요 정도 왔다고 가정합시다. 중단시켜 놓을까요? 뭐 현재 last scene ID는 얘의 ID가 last scene ID로 저장이 되죠. 그죠?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진행을 했나요? 예,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랜드 애노테이션 메시지 컨테이너 리스판스로 호출하죠. 랜드 애노테이션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비디오 채널로부터 받았던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글을 적어서 이거 4를 적을까요? 4를 적어서 포스트를 합니다. 포스트를 하면은 1분 35초에 4라고 하는 레더 라피드라고 하는 사람이 4라고 하는 코멘트를 애노테이션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보가 바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표시된 이 입력된 내용이 피닉스로 전달되고, 그죠? 피닉스는 얘를 어떻게 하나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담죠. DB에 담고 DB에 담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DB에 담는 것은 여기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멀티미디어 애노테이트 비디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입력을 하지만은 클라이언트에서 입력된 것이 피닉스로 전달되어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고 다시 피닉스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은 그걸 받아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랜드 애노테이션 들어서 보시면은 요렇게 템플릿을 하나 만들죠. 만들어서 요렇게 이 결과 이것을 수행한 결과가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요 페이지 요 항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전달하고 전달받을 때는 JSON 방식으로 받아요. 자, 그 부분 JSON 방식도 우리가 좀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렇게 HTML을 만들어서 메시지 컨테이너에다가 담는 거예요. 담은 결과 여기까지 진행한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케줄 메시지와 랜더 레타임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뭔지를 하느냐니까 얘네들은 요 플레이어죠. 이 플레이어의 타임 진행되고 있는 타임과 애노테이션이 표시될 애노테이션 간에 서로 동기화 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게 이 두 펑션의 역할이에요. 이 두 펑션도 상당히 정교한 펑션이고 상당히 아름다운 펑션이에요. 이거 꼼꼼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펑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은 펑션인데 이 짧은 펑션으로 이렇게 플레이어와 요 메시지를 간에서 동기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바뀐 내용입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바뀌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된 것은 last scene ID 얘를 last scene ID를 항상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애노테이션의 ID로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로에서 또 한 번 입력하면 1이 되고 두 번 입력하면 2가 되고 3, 4, 5, 6 쭉쭉쭉쭉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last scene ID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비디오 채널 이걸 우리가 좀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니까 join 부분이죠. join의 last scene ID를 쓰고 있어요. 그죠? 요게 왜 쓰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내용을 이해를 해보죠. 뭐냐니까 우리가 join을 할 때마다 비디오 채널에서 뭘 던져주나요? annotate 비디오 그리고 리스트 애노테이션 이 부분이죠. 조인할 때마다 받는 것이 멀티미디어 리스트 애노테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애노테이션들을 불러와서 그죠? 그걸 던져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애노테이션 얘를 던져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가 끊겼다가 새로 접속할 때마다 새로이 이전에 있던 애노테이션들을 몽땅 다 받아서 다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니까 조인 시점에 받게 되는 애노테이션에서 ID만 뽑아냅니다. 그죠? ID만 뽑아서 ID에 담고 그런 다음에 last scene ID에다가 뭘 담느냐니까
이 아이디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의 아이디를 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만 담아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last seen ID는 계속해서 여기에 의해서 업데이트 되어 나가다가 서버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리스타트하게 되면은 서버에서 전달받은 가장 최근의 애노테이션 번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구성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이걸 정리를 할 일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죠. 이제 멀티미디어입니다. 멀티미디어에서도 내용을 좀 바꿔줄 겁니다. 그렇죠?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리스트 애노테이션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멀티미디어.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바꾼 부분 볼까요? list annotation에서 before all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since id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됐어요. 이전에는 since id라는 게 없었잖아요. 보시면은 list annotation에서 비디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since id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죠? since id에서 annotation들 중에서 since id보다도 더 이후에 있는 annotation들만 return 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since id는 뭐예요? since id는 지금 우리 여기서 가장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입력된 annotation의 id입니다. 그죠? 그것보다도 이후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서버가 중단되었다고 하면은 서버가 중단되고 나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누군가 또 입력했을 수가 있죠. 그죠? 다른 클라이언트가 입력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그 서버에 다시 접속했을 때 그 부분만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창을 두 개를 열어놓고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창을 하나 열어놓고 두 번째 또 창을 또 하나 더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거는 안 먹히더라겠네요. 안 먹히더랍니다. 왜냐니까 얘는 지금 탭은 서로 두 개 다르다 하더라도 둘 다 같은 피닉스에 접속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클라이언트가 됐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리스트 애노테이션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 데이터 애노테이션 중에서 지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빼고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것들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멀티미디어 부분을 바꿔주는 것이고 비디오 채널도 좀 바꿔줍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것은 다 동일한데 리스트 애노테이션에서 last seen id라고 하는 것도 넣어주고 있죠. 그죠? 이 last seen id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볼까요? 비디오 채널 바뀐 부분입니다. last seen id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조인할 때 이전에는 파라미터가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됐습니다. 원래 이런 모습이잖아요. 파라미터를 안 쓰더라 했어요. 안 썼는데 이제는 파라미터를 씁니다. 쓰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인해서 어디 있나요? 조인해서 리턴하는 값을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채널 조인할 때 이전에는 비디오 채널에서 조인할 때 파라미터 값은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파라미터 값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죠?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조인해서 여기서 익스플리시트하게 바로 표시가 되어 있진 않네요. 바로 표시되어 있진 않는데 여기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받고 파라미터에서 last seen id를 받아서 얘가 있으면은 쓰고 없으면 제로입니다. 그죠? 없으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애노테이션이 아무도 애노테이션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 조인했을 때는 이 값이 제로죠. 그죠? 다른 어떤 숫자겠죠. 그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피닉스는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클라이언트는 정상 동작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정상 동작하고 있다는 것은 비디오 JS에 있는 여기 있는 얘가 초기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새로 초기화돼서 리스타트하게 되면 그때는 라스트 신 아이디가 아예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계속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버만 다운되는 거예요. 서버만 스탑했다가 리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있는 비디오 JS나 플레이어 JS나 앱 JS의 내용들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베리어블의 값들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애노테이션 조인했을 때 애노테이션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전달하죠. 애노테이션 전달하는데 어떤 애노테이션을 가져오느냐니까 라스트 신 아이디를 멀티미디어의 리스트 애노테이션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멀티미디어 리스트 애노테이션에서는 라스트 신 아이디를 신스 아이디라고 받았죠. 이름을 바꿔서 받았습니다. 바꿔서 이 신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 시점 이후의 애노테이션들만 골라서 리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그리고 채널 엘릭스 코드죠. 코드 간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바꿨으니까 만약에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얘가 스톱이 되었다가 다시 리스타트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 지금 끊겼습니다. 끊겨서 새로 계속 활용하고 있죠. 커넥터를 다시 달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작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피닉스는 지금 동작을 시켜놨으니까 곧 동작하겠죠. 동작을 했습니다. 리시브 OK 됐죠. 그죠? 정상 동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노테이션들은 다시 반복해서 표시가 되지 않고 이전에 있던 것만 표시가 되고 있죠. 이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상당히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해하거나 혹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피닉스의 엘릭스 코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자바스크립트를 다룬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비디오 JS에 있는 이 내용들 특히 요 타이머를 서로 세팅하는 요 코드 있죠. 스케줄 메시지, 랜드 메시지, 포맷 타임, 그리고 ESC 이 부분까지 한번 꼼꼼히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 코드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게시판에다가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난 잘 모른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S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팀 주피터는 자바스크립트를 주요한 언어로서 코딩에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활용하는 곳이 많지가 않고 두 번째는 피닉스 프레임워크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없이 엘릭스만으로 프론트 엔드 이 부분이죠. 비디오 JS 같은 경우 플레이어 JS 이런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엘릭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라이브 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바스크립트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엘릭스와 피닉스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